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잠언서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언서 19장 말씀은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잘라서 말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자. 나는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한다. 영어로 trust.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죠? 여러분 다 그거 믿어요. 예수님은 계획하신 분이에요. 뜻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주, the Lord. 거기에 의미는 구원의 주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당신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때에 거기에다가 꼭 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야. 나는 주라는 거야. 말하자면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이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세우신 뜻대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걸 믿을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불안해하지도 않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러면 주님을 신뢰한 믿음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보내서 이루시는 대로 다 이루는 걸 봤다는 거죠.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시험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안 보아서가 아니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보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해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는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내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과 내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주다 라고 말씀하신 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고 평안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서 만나고자 했지만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를 보내실 때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거를 드러내는 사건을 갈멜산에서 이룹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이룰 때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었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단을 쌓고 너희의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먼저 보이라고 했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엘리야 혼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 주님이세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주다 라고 한 것처럼. 근데 그 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고 저의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원주다 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엘리야가 부른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를 내어드리고 가는 거.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한 명 엘리야가 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죽거든요. 850명을 어떻게 한 명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죽게 되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그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나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려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영빨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권은 어디서 와요? 기도 가운데서 나와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그만큼 영권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충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영이 더러운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다 내쳐요. 내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영권이 안 세워지면 그냥 공격하고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어대고 마음을 흔들어대고 마음이 막 요동을 하면 아 내가 바깥에 나가서 공격을 받았구나. 그리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털어내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을 하든 생각이 요동을 하든 이 요동하는 건 전부 뭐예요? 공격을 받았구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났거나 중요한 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늘 기도하는 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담대하게 그 영권을 사용하는 자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하죠. 성실하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인 거예요. 성실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는데 이 원어는 톰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톰은 도덕적으로 아주 청결한 사람. 그리고 아주 정직한 사람. Integrity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그 성실이라는 것은 누가 Integrity? 예수님이 그러셨고 다윗 왕이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티끌도 의심이 없는 사람.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만큼 그것은 바로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은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께서 허락하실 것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육체적으로 가난해도 그 마음이 성실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자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함을,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가난해도 전혀 괜찮은. 근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인 거예요. 입술이 왜 폐역하고 미련해요? 자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실한 사람은,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일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성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내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그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 성실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자,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그 6절에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늘 행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성실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실함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은 뭐라고요? Trust,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든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자이자,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실한 자의 삶을 사는 자, 이것이 믿는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뜻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된 것을 드러냈죠. 누가 드러냈어요? 엘리야가? 아니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삶도 똑같이 우리 안에 성실이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다 드러나서 무너져야 돼요. 다 제거되어야 돼요.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증세가 있어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또는 분노, 시기, 질투 등등 악한 죄성에서 올라온 것들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확 잡아버리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을 알아요.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근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가 있구나예요. 제거해야 해요.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아합에게 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씻어서 그래요. 이제는 비가 올 거니까 먹고 씻어서. 아합은 그 말을 믿고 그냥 가서 먹고 쉬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셨는데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평안함이 없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평안하면 되는데 내 안에 엘리야가 대적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고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주를 경외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주장해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까지 말하시냐면 무의식 속에까지 있는 너의 자아를 다 뽑아내, 제거하래요. 의식 속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제거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내 자아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이거를 제거해야 주님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나를 주장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 여러분한테 나누는 건 뭐죠? 그렇게 되면 좋은 거니까. 온전히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근데 무의식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적 치유를 하면 내적 치유를 할 때 상담도 그래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게 있고 무의식 속에 있고 잠재의식 속에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 건 아예 저 속에 있어서 알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조명을 하시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상처가 다 드러나서 알아져요. 기도하면서 내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성 그리고 나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제거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려면 신실한 자, 성실한 자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면 절대 성실한 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입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쓸데없이 이 입술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을 하고 미련한 자들이 떠드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원은 다 이 소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육의 정욕에서 온 소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하지가 못해요. 또 발이 급한 사람은 뭐죠? 내 생각에 먼저 발이 내디뎌지는 사람을 말하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발이 급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지난번에 끝까지 결론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 중요해요. 항상 뭔가 기도를 해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제거시키지 않으면 이 마음에 원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준 음성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감동 주시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 감동이지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담아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이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돼요. 어디까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털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서 이런 걸 털어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기도응답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내 정욕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잘못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야, 그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빨른 자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직 응답 안 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뭐 하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무엇을 할 때 성급해서 발을 내딛는 자는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성급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기도 얼마 안 했는데 답이 탁 왔거든요. 근데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가 틀린 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지식 없는 소원을 말하고 발이 급해졌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이라 제사장이라 율법을 잘한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메시아를 보내셨건만, 그 메시아를 보았건만 알지 못함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침멸하시고 우리는 구원케 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은 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 없는 소원을 바라고 발이 급해서 결국은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잘못 가더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생각에 기도응답은 이렇게 받았는데 왜 안 되지? 벌써 기도응답 잘못 받았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바른 길을 안 가니까 제대로 풀릴 리가 있어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길을 가는데 이 길이 굽은 길인 거예요. 고든 길이 아니라 정직한 길이 아니고 신실한 길이 아니고 성실한 길이 아닌 잘못된 굽은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미련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미련함.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와 부추를 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네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 일꾼 짝슬 준 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아침부터 나가서 일한 일꾼과 정오에 간 일꾼, 3시쯤 가서 일한 일꾼, 나중에 세말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주고자 하는 대로 주는데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끌던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기에 입을 열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은 더 주고 나는 덜 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거 맞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여럿이나 그 한 몸인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나는 저 은사 갖고 싶어, 나한테 주신 은사 싫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똑같이 귀하다, 똑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저는 여기서 재물이 많으면 친구를 더하게 한다 할 때 불의의 재물을 갖고 많은 친구를 사귄 사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말하시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이지?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지? 라고 말하는데 이 땅의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육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의의 재물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죠.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일에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앞으로 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써서 삭감의 주므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했잖아요. 많은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진다면 그 친구들이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베푸는 자가 되죠. 베푼 손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베풀수록 나한테 그 이상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불의하고 악한 것, 비천하고 가장 가치 없는 것, 여기에도 충성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이 성실함으로 해라 이 말이야. 성실과 신실함 같은 의미인데 성실함으로 모든 세상의 일도 하는 자가 하늘나라 일도 하도록 주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성실하게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거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도 성실하게 할 때 하늘의 것도 맡기고 하늘의 것도 내게 풍성해지니까 모든 것이 부요하게끔 해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은 뭐냐? 성실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 보고 다 아시고 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가리고 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나의 모든 행동 속에, 나의 입술의 말에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가 아닌가 이걸 보신다라는 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실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것도 맡기고 하늘의 것도 맡기시느냐 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9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벌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입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입이 거짓 증언을 해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만약에 내 정욕대로 행한다면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너의 거짓의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증인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인 거예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죠. 그런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문별을 구해야 될 게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 땅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도 거짓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어떻게든지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적과 표적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는 말을 요한일서 4장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을 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13절에 말하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14절에 말하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알아야 이런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 유혹 또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거짓 복음,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가 이 땅에 훨씬 더 범람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엘리야 하나에 850대 1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부지런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내 발이 서둘러서 급하게 내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소원도 지식 없는 미련한 자의 소원을 하면 다 선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의 소원은 바로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영원히 사는 부활에 이르는 거죠. 내가 부활의 소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식 있는 자 그건 아니죠.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서 이 땅에서 거짓 것이 없이 오직 참길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니까 생명책에 어떤 자들이 기록이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문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너그러운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너그러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 보면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요하면 그런 걸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 너그러운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그가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내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부요해서 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데 이 선물은 뭐냐? 육의 선물을 줘도 좋겠지만 친구가 그럼 많아지겠지만 영적인 은혜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더 좋겠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침 뱉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좋아라 하죠. 근데 육의 것을 주어봐야 그 사람을 죄인의 길로 가게 할 것뿐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해요. 17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여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려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늘 기도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린 보지 못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돕고 그래서 그들도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을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축복된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좋은 것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이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돼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서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게 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내 영혼이 육체의 그 어느 것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거죠.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눈이 멀면 내 영혼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내 영혼이 밥을 잘 먹으면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 영혼이 부요하고 풍요로운 줄 아는데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구원의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더라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가 사치하다라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지만 죽었을 때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가 음부에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구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사치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온전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무리 땅에서 종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이 생명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아들이지 종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그분이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궁궐의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왕자들, 방백은 그런 의미예요. 그 왕자들은 그 왕의 후손들이지 아무나 그 자리에서 종이 앉아서 밥을 먹지는 않죠. 기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된 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한 거.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걸 주셨기 때문에 노하는 것을 더디할 수밖에 없는 것. 노하다는 얘기는 벌써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형제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기업을 얻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나아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양식이 된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비록 육이 가난해도 영은 부요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육이 가난하게끔 하지 않아요.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궁핍하게 하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나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잘 가면 그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다 주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세상의 것을 성실하다고 그것이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이가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묻고 발이 빨라지면 안 돼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발을 내딛으라 하면 내딛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실수가 없죠. 그리고 구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니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의 길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정말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양식으로 삼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옵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값진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나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요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것을 구하고 찾는 자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있고 그 소망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을 때에 주 안에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서둘러 성급하게 내딛어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었다면 결단코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의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할 때에 그 발걸음 하나도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는 발을 내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분 기리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